모두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내가 삼천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 따라와, 감옥에 가자.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됩니까? 왜 이러세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제발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라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일 뿐이야. 우리 이제 흩어집시다. 그래요. 전 사마리아로 가겠어요. 전 유대 땅으로 가겠어요. 우리 어서 움직입시다. 어머나, 핍박을 피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지고 있어. 못된 사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니. 저러다가 벌받지, 벌받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던 사울은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신성 모독의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 안녕, 난 빌립 집사라고 해. 나는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양식을 나누고 돕는 일을 하기 위해 세워진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란다. 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구제 사역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단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사마리아인을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던 유대인이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아니, 그런 사람이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은 저를 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셔서 여러분이 복음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이라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분 아니요? 네, 맞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리로 보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제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기쁘다. 사울의 방해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늘 놀라워.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일에 앞장섰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1번 베드로, 2번 빌립, 3번 사울, 4번 요한. 정답은 3번 사울입니다. 두 번째 문제,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빌립, 2번 스데반, 3번 야고보, 4번 디모데. 정답은 1번 빌립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끝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거나 잘못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달아서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